그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지금 우리 역사가 지금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그 명패를 달고 한 가지의 가치관 혹은 한 가지의 입장으로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 점은 선생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교황 선출을 하듯이 북한 학자도 좀 데려오고 남북한의 모든 학자들의 존경받는 학자 한 100명을 어디다가 다 집결을 시켜가지고 네. 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바깥에 못 나가게. 거기 앉아서 토론을 하라 그래서 네. 거기서 뭐 역사를 만들면 역사를 거기서 존경받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거기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의해서 쓰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럼 뭐 그러면 괜찮지 뭐 그것도 하나의 쓸만한 할 만한 얘기만 북한 학자가 다 오고 누구든지 이념을 초월해서 한다면 근데 문제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 국가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거는 지금 정부가. 국가가 아닌 정부가 자기들의 어떤 정강 정책과 관련지어서 역사를 독점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사를 편찬하겠다. 그러면 그거 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 시대의 역사로서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겠다. 네. 그걸 하나의 그냥, 하나의 D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그런 우리 국가적인 지금 이 점에서 이렇게 훌륭한 교과서를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겠냐? 난 It's okay. 그런 건 좋다는 얘기야. 네.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정부가 쓰게 되면 정부가 바뀌면 또 써야 될 것이고. 그 그렇죠. 이게 우선적으로 저는 이 논의에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지? 이러한 논의 자체가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왜냐면 우선 안 됩니다, 절대. 교과서 자체가 쓰여지지 않는데.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 쓰려면은 사가가 있어요. 역사가가. 정신이 바로 바뀐 역사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 정신이 바로 바뀔 뿐만 아니라 스칼라십의 수준이 달라야죠, 이거는. 기존의 스칼라십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빠질 게 뻔하고. 그러면 거기서 써본들 그것은 무슨 그냥 뭐 이상한 종교단체 팜플렛 수준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국사 교과서라고 해서 할 리도 없고 그리고 학생들도 99.9%가 국정교과 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만들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국정교과서 문제는 나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 아주 깊게 감사드리는 입장이 있어요. 왜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감사를 드리십니까? 그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도무지 안될 일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뭐, 우리 국민의 혼의 병이 들어서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이 사람이, 혼백이라고 그럴 때, 이 바디라는 건 우리가 백이라고 그러고, 혼이라는 건이 영혼을 말하는 건데, 백의 병이 들었다는 건 말할 수 있지만, 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어린 날에도 나는 절을 해요. 왜냐면 그게 사실 우리 그 디베이트가 있는데, 죽으면 다 똑같이 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병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몸이 병이 드는 거지. 혼이 병 들었다는 말은 뭐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까지 그렇게 써 가시면서 그렇게 무리한 강행을 하시는 것이 뭔 이유인지 난잘 모르겠고 단지 그저 감사한 마음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국사에 대한 이걸
정말 국사를 팽겨치듯이 했는데 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우리 역사라는 건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토론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큰 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역사의 어떤 평가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 막 그 부정적인 그 것이라도 네. 역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나는 이런 말을 내가 편하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실시될 수가 없고 지금 불과 1, 2년 만에 이걸 쓸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여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네. 우리가 역사라는 거에 어떠한 공을 많이 좋은 면이 많은데 왜 그 좋은 면만 쓰면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러한 뭐냐면 이거를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왜 나쁜 거를 쓰느냐. 근데 이 자학사관이라는 말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역사학계의 용어가 아니고 일본 우익들의 용어입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뭐냐면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역사를 공개적으로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그러기 때문에 네. 역사라는 건 왜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해서라도 우리 프라이드를 유지해야겠다. 이게 일본 우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자는 거죠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이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뭐 고구려 사람들처럼 진취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화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아무리 써도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가 없고 반성을 하면 할수록 우리 민족은 더 위대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네. 역사라는 건 예로부터 뭐예요? 자취통강 그러면 뭐예요? 거울로서의 역사입니다. 거울 감자잖아요. 거울이라는 거 왜 보세요? 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생겼다 그럴 때 거울 안 봐요. 어디 묻은 거 없나? 뭐 고치 화장 고칠 때 없나? 어디 나가야 할 텐데 좀 바로잡아야 할 거 없나? 의관을 정지하기 위해서 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거울이라는 거는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쳐다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역사라는 것 자체를 모두가 우리의 자신의 자신을 고치기 위한 거울로서만 역사를 생각했다. 그 우리 과거인들이 다 그랬는데 네. 지금 와서 그 반성을 안 하는 역사를 써야 우리가 네. 우리 젊은이들이 바르게 큰다. 이건 좀 뭐 이상한 발상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왜 그렇게 국정화에 집착을 하실까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아 글쎄 뭐 그 이제 당신의 그 춘부장께서 대통령을 춘부장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일단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근데 본인은 또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지금 아니라고, 네. 자기는 그 관계 없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뭐 그럴지는 봐야겠지만 정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문제가 마음에 걸리시면 제3공화국사라는 과목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그걸 써서 이제 네. 그걸 대학 입시에다 반영하면 100%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충고까지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지금 뭐 안에 하여튼 이 지금 이 국정 교과서 문제는 practically impossible. 이게 하나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프로젝트고. 네. 하여튼 이 현대사의 모든 문제점이라는 것은 기본이
결국 일제의 식민지에 대한 반성이 가장 핵을 이루는 것이고 네. 그리고 반민 특위의 좌절로부터 여태까지 내려오는 역사를 해방 이후에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보자는 건데 이런 문제를 바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역사 전체를 현대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역사 전체를 국정화해서 다시 써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뭐가 안 맞는 발상이죠. 안 맞는 발상이에요. 현대사의 문제와 고대사의 문제 이거는 너무도 네. 그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박근혜 정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다 못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방부도 좀 들어오고 군인들도 좀 참여하고 교과서에 그리고 또 정치학자들도 좀 들어오고 경제학자 이렇게 사회학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을 균형을 맞춰서 교과서를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발상이에요. 독특한 창조 교과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발상은 선생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괜찮은 건가요? 아니 이게 그게 도대체 불가능한 얘기랄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럼 네. 왜 나는 안 들어가게 돼? 나 같은 사람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군인들 보고 쓰라고 그러세요. 군인들 뭐 국가 뭐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시각에서 뭐 훌륭한 뭐 군인 학자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지금 누가 읽겠어요? 그게 누가 그걸 교과서라고 교과서라는 거는 거기서 그 교과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리를 담아야 네.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거지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교육시키자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근데 그걸로 교육이 안 될 텐데. 그 헛 얘기지 그거야. 헛. 그건 아주 그 로직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참 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과연 교과서가 나올지 아니면 우리 도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도열 선생님이 승. 이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 승이라는 것보다 네. 더 궁금한 거는 네. 그분도 정치 감각이 있으시는 분인데 왜 이런 걸 이렇게 국정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이 시기 이 난국의 시기를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에 어떠한 그 막말로 정치적 꼼수가 있는 거냐 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지만 그것도 아무리 따져봐도 뭐 이렇게 도움될 것 같지가 않는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 문제는 좀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좀 해결이 잘 안 되는 머릿속에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 저희들은 더 정리가 안 되시죠 여러분. 아 정말 예,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해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해독이 어려운 거예요. 네. 난제를 만났습니다.